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청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의 전염으로 인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또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을 또 우리 마음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빈 성전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동심원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고 또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레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그리고 긴 곤욕과 고초와 또 신문과 재판의 과정을 그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폭도들처럼 바울을 잡고 그에게 죄명을 씌웠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죄명은 우리가 묵상하고 아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성전과 또 유대민족과 율법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모욕한다는 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명은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이 넘을 수 없는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죄명이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사실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일주일간 성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는 성전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벗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값싼 은혜로 포장해서 이전에 자기가 행해야 됐던 의무와 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을 은혜라는 이름 아래 쉽게 내어버리고 편하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2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이제 좀 쉴 시간이 되었는데 다시 머리를 깎고 나시린에 서약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린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조차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바울은 이미 율법 벗었는데 나시린에 서약을 한다니 이해가 안 되지 않는가?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공로로 복음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세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참 기특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치 떳떳하게 업적을 쌓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울어도 눈물로는 못 갚을 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자꾸 약속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만 하면 되지 않았을까?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더가 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에는 더욱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예, 바울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율법주의자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편하게 마음대로 애따 은혜다 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결 예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그가 받은 복음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 또 그에게 생명과 그리고 이 우주의 섬광을 주신 창조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사이에 분명한 담이 있었는데 그곳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죄명입니다. 아마 그가 예루살렘 시내에서, 성내에서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를 데리고 있는 것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해방하려 했습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다른 할 일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죠. 예, 진리를 회방하는 일에 인생을 건 사람들, 예, 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모를 알아보았고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정결을 달량한 바울이 이 드로비모도 데리고 갔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성전을 더럽히는, 특히 헬라인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헬라의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핍박했던 그 뼈아픈 기억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죄명을 엮어서 바울을 그들이 처단하려고 했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에 데려갑니다.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예, 그는 나중에 그가 고백한 대로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여도에 따라서 예,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시민권은 바울처럼 그렇게 세습이 또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러나 이 천부장인 굉장히 높은 지위에 아마 연대장급입니다. 로마의 친위대의 연대장이라는 건 굉장한 지위인데 그런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 주고 샀어도 로마의 천부장이 거저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편견이 없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애굽에서 온 혁명주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글라우디오라는 말은 글라우디오 황제 이름을 땄죠. 중간 이름입니다. 로마의 원래 귀족들은 이름이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은 귀족의 상징이죠. 그래서 지금에도 유럽에는 그렇게 세 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 예,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또 예, 그 외에도 세 개의 이름들이 있는 예, 사람들 많은데 이 로마에서 그러했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황제 이름을 딴 두 번째 이름이고 루시아가
또 자기의 이름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해명해 보도록 아폴로지아, 해명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가 자기의 말로 바울의 간증을 올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2장에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간증을 그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간쯤 서가지고 바울은 이제 부형들아 들으라. 일부러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친화적인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에게는 헬라어로 얘기했습니다.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예, 물론 알죠. 저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부러움도 생기고 놀라움도 생깁니다. 예, 저는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알기는 하지만 잘은 못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렇게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해명하고 복음의 아폴로지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이야기,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햇빛이 오늘도 본당에서 이 영상을 찍으니까 빛이 좀 부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만 했겠습니까? 그는 그 주님을 만나고 눈을 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대인, 그는 유대인 아나니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에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보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죽이려 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를 다시 보호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한 방법이 채찍으로 치는 거였어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뭔가 그를 구해주거나 그러는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판병신을 만들어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빌라도가 한 방법입니다. 아마 바울사도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그는 똑같은 매질을 당했는데 로마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좀 늦게 얘기했죠. 그래서 배 다 맞았거든요. 이번에는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당신이 그렇게 대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가까스로 이 나비 달린 채찍으로 그렇게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하면 죽거나 아니면 불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바울사도는 다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이 루시아는 그를 구해주고 그 대신에 이번에는 산헤드린 최고 공의회에 그 재판정으로 다시 그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나니아라는 동명이인이 여러 나오죠. 이 아나니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한때 가장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의 일원이기도 했던 그가 산헤드린의 최고 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오늘 2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분격합니다. 그래서 그 입을 치라.
사람들이 바울의 입을 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위선을 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에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은혜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뜻밖으로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렇게 공박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로마서 2장을 연상케 하죠.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라고 로마서 2장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랬는데 바울이 아마 너무나 고생을 한 데다가 그리고 그가 안질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아나니아가 평복을 입고 있어서 또 몰랐을 수도 있어요. 또 대제사장이 와서 뭐 입을 치라 그렇게 할 줄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랬더니 옆에 선 사람들이 저 사람 대제사장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자 슐디궁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고 싶지는 않다. 그 얘기는 바울의 품위를 높여주지만 아나니아의 자격 없음을 더 드러내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영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이를 믿는 바리새인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분열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이 천부장 루시아는 다시 바울을 거기서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를 보고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임을 알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대립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이간질시켜서 그죠? 위기를 모면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의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가 답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울이니까 무조건 바울이 무조건 잘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애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슴이 그에게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택함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던 그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게 바라는 바로라 그렇게 애끓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을 불러일으키려는 생각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인지 그 참 이스라엘의 아들의 모습은 자기에게서 아직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망을 너희도 믿지 않느냐?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부활의 소망을 추구하던 그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신문 아래 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토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감정이입이 분명하게 돼요. 분명하게.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그거 봐. 그리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양심적인 바리새인 몇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없지 않느냐? 진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정말 내가 맹세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이해관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진실을 말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뭐든지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의 진정성, 하나님의 이해관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여에서 다시 한번 또 구출을 받아요. 자기를 고문하려고 했던 천부장이지만 그를 다시 빼서 영내로 데려갑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행전 22장에서 그가 그 돌계단 중간에 서서 부형들아 들어라 하면서 히브리 말로 고백했던 그 주님 만난 이야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잘못 방향 잡힌 사랑, 디스오리엔티드 된 그의 잘못된 사랑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이방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 증언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일을 여기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내일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그 흐름의 결론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은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주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우리가 만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스릴러 영화를 보더라도요, 아무리 어려운 장면이 나와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말이 내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천사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기적의 얘기가 나오는데도 결말이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바울에게 좋게 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가 로마에 가기 위해서 그는 세 번의 재판을 더 받고요.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고 로마로 가는데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좌초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의 증언은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서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거기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을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달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의 에피데미도 물러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 일꾼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인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날 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병상 곁에서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소망이 없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함으로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상황에 따라 상황 논리에 흐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 그건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게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주의 사도행전의 말씀이 저희 가슴을 뛰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분명한 고백을 올려드린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던 동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열망처럼 또 주님께서 다시 로마에서도 하나님 다시 세 번의 재판 그리고 2년여의 영어에서만 목숨을 건 황해와 그리고 온갖 고초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증언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디아스포라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흩어진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병상에서 말씀을 붙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돌아가는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멀리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달리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거기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돌아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와 하나님 예배하는 일들이 위축되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위축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의 습관이 폐하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성도들이 더 간절해졌다고 지금 고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냥 어디나 널려있던 성전으로 여겼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레스보스 섬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예, 극우주의자들이 와서 난민들에게 물러가라고 시위를 하고 경찰들이 진압을 하고 테러가 일어나는 그런 틈새 사이로 무슬림에서 개종한 그 사이에 12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칼로 찔려서 선교사님이 비공개로 사진을 보내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선혈이 당자하게 쓰러져 있는 그런 때도 그들이 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뒤늦게 다시 만난 참된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놓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테러를 가고 협박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의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9.11 테러가 일어나고 무역센터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각성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번 기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속화되어가는 사회, 말씀왕국, 선교왕국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어느새 물질의 눈이 멀어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재각성의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로 그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가정재단을 쌓고 오히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2주 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쁘게 예배하고 선포하면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변광천 집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도 우리가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놓으실 때까지 우리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서를 향하여 손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제단 쌓고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국에 아버지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성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하나님이여 그러나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단의 무리들로부터 하나님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조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가 가정마다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래 주신 20, 20의 기적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생명력을 땅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디아스포라 300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로 복음적인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된 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와주신 사랑하는 영광제 집사님, 그 생명을 주의 손으로 붙드사 우리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품으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 그의 인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로 기전에는 우리가 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 떠나 있는 노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일 땅 프랑크푸르트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프랑크푸르트 땅 축복하여 주시고 180개 언어와 인종과 민족 아버지 하나님 56.3%의 국민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신 독일인을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의 교회를 충만케 해주시고 부흥 성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과 자원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네트워크를 주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